근데 보통은 다 여기다 이제 드로잉만, 인체 드로잉만 자꾸 올리고 있는데, 나도 인체 드로잉 잘 못해요. 나의 전공은, 전문은 연출이에요, 연출. 그러니까 연기 연출, 장면 연출, 스토리 연출, 뭐 이런 쪽이에요. 예. 뭐 아무리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 현장에서 이제 감독으로 있었으니까, 예, 전체의 제작 과정을 다 알죠. 다 컨트롤 다 했기 때문에, 에, 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하청이라고 하죠. OEM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그 작품을 주로 받아요. 주로 이제 뭐 TV 시리즈를 주로 많이 봤죠. 장편들은 보통 이제 자기들 본국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이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그때는 이제 나는 이제 2D 기반이었으니까 디지털이 이제 나온 거는 이제 95년도를 기점으로 2000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활성화가 됐죠, 디지털은.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3D는 좀 활성화가 잘안 되어 있었고 그냥 거의 2D 베이스에서 이제 컬러링만 이제 디지털로 하는 정도.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작화 기반까지. 작화라 함은 일단 이제 콘티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그다음에 이제 원화. 그 다음에 동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요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요 작화 기반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종이에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걸 스캔을 받아서 이제 디지털로 이제 전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후부터 이제 컬러, 뭐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을 그 다음에 했죠. 3D가 이제 범용적으로 쓰인 거는 이제 2000년 뒤라서 그 다음에도 뭐 초창기 때는 상당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창작 붐이 이제 일었죠. 그래서 창작을 활성화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때 이제 OEM이라고 하는 하청을 기반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배웠지만,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요 때를 기점으로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창작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했었죠.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창작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자본이 많이, 단편화를 하나 만들어도 상당한 자본이 들어요. 아날로그를 필름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만들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장비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워낙 그 열댓 개가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그 회사 차원에서 정말 그 거대한 그 촬영기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의 그 시스템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작품을 할 수가 없어서, 전적으로 정말 그 회사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 할수 없었는데, 이 디지털화 되면서부터 디지털화되면서부터 이제 각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그 개인 컴퓨터가 생기다 보니까 이 컴퓨터만 가지고 있으면 뭐 혼자서 얼마든지 이제 작업을 창작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창작 기반이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그전에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하나 자기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도 정말 자본이 없으면 그 많은 제작 과정을 거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너무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너무 쉬워서 그런지 잘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뭐 기본적으로야 뭐다 드로잉이 기반이죠. 작화를 하려면 드로잉이 기반이고 드로잉을 잘 하려다 보니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인체 해부학을 알아야 되고, 또 드로잉에 뭐 단순히 이렇게 캐릭터라고 하는, 모델만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배경이라고 하는 BG도 필요하니까,
또 배경을 그리려다 보니 이제 그 투시도법이라고 하는 그 퍼스펙티브 요게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부학과 투시도법은 또 당연히 독파를 해야만 가능한데, 그걸 배웠다고 해서 뭐 장면 연출이나 연기 연출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장면이나 연기를 연출을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쉬운 예로 내가 뭐 인체 해부학이나 투시도법을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체력 관리를 하고, 뭐 피부 관리를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성형수술도 하고 하는 거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외모를 가꾸고 체력을 키웠다고 그래서 연기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체력이 좋다고 그래서 뭐 감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성형수술했다고 배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뭘 하더라도 음악하는 사람이 화성을 알고 그 리듬감이 있어야 되고, 운동하는 사람이 기본 체력이 받쳐줘야 되듯이, 우리는 시각을 다루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하더라도 드로잉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체력 단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로잉은 반드시 잘 해야만 합니다. 다만 차이가 좀 있다면,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을 내가 주로 이야기하지만, 뭐 내가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 출신이지만 만화도 다 하죠. 우리 회사 사이트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웹툰, 출판 만화, 일러스트 전부 다 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또 웹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캐릭터 디자인 그런 모델 작업들도 하고 있고, 또뭐 3D 애니메이션 모델 작업도 하고, 뭐안 하는 거 없이 다 합니다. 어차피 기반은 다 똑같은 드로잉 기반을 다 갖고 있는 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말고는 3D 뭐 마야라든지 맥스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프로그램을 다루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래픽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디자인이나 뭐 제작은 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 다르지 않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다르다고 그 전에 좀 비교 설명을 좀 했던 건 뭐냐면, 만화는 이제 작가 중심이잖아요. 작가의 개성이 중요하죠. 애니메이션도 작가, 오리지널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작가는 당연히 개성이 중요하지만, 자기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캐릭터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우로서의 애니메이터라고 하면, 그 자기의 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에서 요구하는 연기가 중요하죠. 똑같이 연기를 해야 돼요. 그 어느 누구라도, 나라가 다르든, 나이가 다르고, 회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그림 실력이 아무리 달라도, 여기는 무조건 다 똑같은 연기를 해야만 해요. 그렇다고 창의력 없이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창의적으로 연기는 하되, 연기하는 그 배역에 따라서 그 패턴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펀지밥이 걷는다 그러면 누가 그려도 스펀지밥이 걷는 그 샘플을 기본으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는 물론 자기의 연기력이나 드로잉 실력을 하는 거지만, 자기가 맞는 배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배역에 맞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개성이 강한 배역이라면, 예를 들어 조커다. 배트맨도 워낙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만들어진 그 작품이라서, 그러니까 조커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많은 나라에서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나눠서 해요. 근데 그리는 사람마다 다 조커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움직임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조커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기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조직이 중요해요. 조직 안에서 프로덕션 중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프로덕션 중심으로 조직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만화가들은 그런 조직이라는 거 관계없이 그냥 자기 개인이 작가의 개성만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오히려 또 똑같이 하면 안 되는 특성이 있죠. 만화는 오히려 다른 작가들과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작가들하고 차별화된 그런 연기, 스토리, 연출이 필요하다면 애니메이션은 다른 애니메이터하고 똑같은 배역의 연기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개성이 뭐 강한 애니메이터들이 오히려 애니메이션 하기는 좀 어려워요. 오히려 조직 안에서 자기라는 존재보다는 그 작품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래서 영화인들은 좀 그래서 마인드가 좀 다르죠. 영화인들은 뭐 다, 그렇다고 개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상당한 자기만의 개성들이 다 있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다 강한 사람들이지만, 그게 이제 조직 안에서 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한다가 아니라, 그 작품과 그 시스템에 맞춰서 연기를 하고, 작품을 하고,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재주만 갖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성실과 신뢰와 인내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거죠. 만화도 정말 제대로 뭐돈 벌기 위해서 뭐 장사치기처럼 하지 않는 이상 정말 작가주의를 가지고 한그 대선배님들을 보면 대단하신 분들 많으세요. 이도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림을 손으로 그린다고 하지 않고 엉덩이로 그린다. 예. 만화는 엉덩이로 그린다. 그 얘기는 누가 더 오래 앉아 있느냐.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림만 그리나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문학자들, 내누라고 하는 국문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만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그다 요즘 친구들이 뭐다 싸잡아가지고 뭐 공부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스토리 연출이나 장면 연출이나 연기 연출이나 이런 걸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를 연구하고 장면을 연구하고 연기를 연구하고 하는 진정한 작가가 되기를 좀 작가. 감독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선긋기, 뭐더 바닥으로 내려가면 뭐 연필 깎는 법.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질문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더뭐 그림도 안 올리고 뭐 질문도 없으면. 뭐, 정말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그릴 때, 재료나, 드로잉에 대한, 뭐, 기본적으로는 드로잉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내가 뭐 애니메이션 얘기도 전문적인 얘기를 중간에 뭐, 하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뭐, 드로잉의 재료, 또, 뭐, 드로잉하는 자세, 뭐또 선긋기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두런두런. 근데 정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모르더라고요 정말로. 해본 친구도 별로 없고 자세를 어떻게 잡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꼭법 이렇게 법자를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뭐다 다룰 수 있죠. 뭐 어떻게든 잘만 그리면 되지 뭐꼭 오른손으로 그려야 되나? 뭐 왼손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발로 그려도 잘 그린 사람 있어요. 그 얘기하면 또 과거를 또 라떼는 말이야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뉴스에 나하고 거의 같은 또래 같아요. 연배가 정확한 나이나 뭐 이런 건잘 모르죠. 그냥 어렸을 때 뉴스를 봤는데.
기찻길에서 놀다가 양팔이 다 이렇게 사고로 잘린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발가락에다 붓을 끼고 그 예, 그림을 그리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그림을 좋아해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한쪽 팔도 아니고 양팔을 다 잃고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잊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 20년 전쯤인가요? 10년 전쯤인가? 제가 언젠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분을 검색을 한 게 아니고 우연찮게 이제 그걸 찾았어요. 뭐 보게 됐어요. 이름도 잊어먹었지만 그냥 옛날 그 뉴스의 장면만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교수가 된 거예요. 네, 오순이네요. 네, 화가 대학 교수님이에요. 나하고 연배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팔이 없어요. 양팔이. 근데 대학원을 나오고 교수가 됐다라는 그 뉴스를 보고 아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다. 놀랍다. 이렇게 발가락으로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뭐 교수가 됐다 안 됐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줄 정도의 그 노력,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그게 막 그 상상이 되니까 뭐 다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냥 짐작하는 건데 지금도 무지하게 힘드실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예. 거기다 이렇게 입에 예. 그 붓을 물고 또 그리시는 작가분들도 여럿 있으세요. 그리고 의수를 가지고 정말 그 서예 같은 그런 드로잉을 하는 분도 있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리석게도 정말 행복할 때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심심하다? 또는 재미없다?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평온한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지 불행해지면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요. 저런 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하루하루 정말 그 시간이 아깝다. 아 정말 소중하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분도 계신데 너무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무거워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좀 아신다면 정말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서 정말 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신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작품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다양한 지식, 다양한 경험, 다양한 작품들을 보고 듣고 해가면서 나라는 존재의 파일을 이렇게 키워가야 되는데 계속 한쪽만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종하니까 그건 뭐 정말 종이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자신의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죠. 자, 뭐 질문 없어요? 어떤 때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오랜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그런 것이 있고요. 영화나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다 보니
이런 장르는 이렇게 연출하는 게 좋고 저런 장르는 저렇게 연출하는 게 좋고 연출을 해보니까 관객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 또 그런 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많이 변화되고 발전되어 오지만 그래도 그 기본에는 그 미학이 연출론이 바탕이 되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체계들이 다 잡혀져 있는 그냥 가상으로 추론을 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보고 음악을 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라고 이제 모아놓은 응집되어진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미학이나 연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그동안 쌓여 있는 모든 지식이나 모든 노하우를 한꺼번에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이론책은 또 잘 안 보잖아요. 이론책을 본다기보다는 대부분 그냥 예쁜 그림책을 주로 많이 보니까 그냥 캐릭터나 그리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대학생이라면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